소망과 함께 밝아온 2021년. 기쁜 소식 선교회의 첫 온라인 행사로 제50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매해 여름과 겨울 성도들이 한데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리는 신앙 캠프. 어느덧 50회를 맞았습니다. 50회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으로 부닥치면서 참석하는 수양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 수양회와 똑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참 해주신다 싶어서 참 너무나 소망스럽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 종들의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싶어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몸으로 서로 부닥치면서 이 수양관에서 함께 또 수양회를 계속해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전한 확산세로 작년 여름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됐지만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겨울 캠프를 보내게 될 것이란 기대로 가득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과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수양회를 기점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스럽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첫날 저녁 예배.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의 사회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행사라는 특성에 맞춰 준비된 국내외 지역교회의 소개 및 공연 영상들. 지난 한 해 중남미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담은 소개 영상 후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서 준비한 뮤직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마음속 리모콘이라는 제목으로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서적 속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예화를 재현해 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미국에서 녹화한 공연 영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겨울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들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순 목사가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날 저녁 말씀으로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은 박옥순 목사. 신앙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라며 심홍섭 전도사를 만났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을 쉽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등을 인용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얘기해주고 싶고 또 소식을 알렸을 때, 이 캠프 소식을 알렸을 때 평소에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거 얘기하면 정말 이 사람이 듣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말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냐?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듣게 되면서 제가 진짜 내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게 이렇게 끌고 갔구나. 내가 속았구나. 참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또 캠프를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으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겨울 풍성한 말씀과 따뜻한 교제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제50회 겨울 캠프는 오는 16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